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가 있어요. 그걸 주고받는 걸 포착해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내 눈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개입을 하고 고급 선물을 받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는 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폭로를 한 거면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그 공익제보자를 몰래 카메라 혹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모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정치인들 이 사건이 나고 이 난리가 나도 전화 한 통 오는 민주당 의원이고 누구 한 사람도 없어. 무슨 정치공작입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한테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떤 법적인 거 보고 자문을 구하려고. 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번도 그런데 무슨 정치공작입니까. 내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안 만나는 국회의원들인데. 예. 내일아!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제가 그 대기실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선물꾸러미를 들고 여사를 접견하는 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앵커, 예. KBS 사장에게 묻습니다. 호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쇼핑백 두 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가시죠.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뤄야지. 그걸 폭로했는데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치자가 들어가면 내가 정치인들과 연루가 되든지 정계에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미국에서도 당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당이 없어요. 예. 한국에서도 단 한 번도 당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목회자로서 또 통일운동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물론 저 개인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한국에 내가 정치인들을 만난 근거가 있어야 정치 공작일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이 사건이 나 하고 이 난리가 나도 전화 한 통 오는 민주당 의원이고 누구 한 사람도 없어. 무슨 정치 공작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어떤 음모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내가 음모를 누구하고 피웁니까. 서울의 소리도 이명수 기자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명수 기자에게 화장품과 선물 또 핸드백을 내가 이렇게 그가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을 해서 내가 그걸 부탁해서 내가 받은 거고 또 카메라도 손목시계도 내가 이제 이명수 기자로부터 내가 부탁해서 받은 거지. 내가 서울의 소리하고도 선생님 나하고 미리 이거 상의해서 공작 피운 겁니까? 서울의 소리도 내가 제보한 거예요. 서울의 소리하고도 공작을 피운 게 아니고 정치인들하고도 공작을 피운 게 아니고 나는 공익 제보자예요. 보세요. 박영식 앵커님. 우리나라 그래도 정치가 지방자치제가 발전했잖아요. 30가지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냐. 파파라치 보상제도. 쓰레기를 무단 투척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관공서에 제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주어져요. 뭐 벌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들 이런 위험한 운전자들을 신고하면 또 보상금이 주어지고 그와 같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가 있어요. 그걸 주고받는 걸 포착해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내 눈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개입을 하고 고급 선물을 받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는 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폭로를 한 거면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그 공익제보자를 몰래 카메라 혹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모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그것은 본질을 호도한 아주 사악한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저희 서울의 소리에 넘겨준 게 아니고 MBC에서 보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랬었죠? 9월에 MBC에서 보도하는 줄 알았어요. 예. 9월 달부터 언제 MBC가 보도를 하냐.
내가 자꾸 장인수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총선을 앞두고 이걸 보도를 하려는 게 아니고 9월부터 보도를 하려고 작년 9월부터 예. 했는데 예. MBC가 결국 11월 초까지 예, 헐뜻 말뜻 그런 내가 보기입니다. MBC 예. 쪽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예. 예. 하다가 11월 초에 보도 예. 못 한다. 11월 한 10일 때 예.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의 소리에도 보도를 하자 준비해가지고 11월 27일 날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취재형 목사가 김건희와의 좀 더 확실한 이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취재형 목사님이 약간 동영상 제공을 늦춘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예. 저희가 서울의 소리도 취재형 목사님과 함께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서울의 소리는 정치와는 아주 무관하다. 이 내용을 보도한 뒤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야당 쪽 의원들한테 전화 한번 오지 않았고 예. 오다가 다 집회 현장에서 만나면 인사를 했을 뿐이고 예. 저도 당적이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 당적 그때 당적 한번 가입하고 예.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어느 정당에 가입치 않았고 서울의 소리가 무슨 정치를 할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내세워서 그 어떤 정치 진입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 오히려 김남국 의원한테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떤 법적인 거 뭐 좀 자문을 구하려고. 아 그러셨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안 해요. 만나자고 내가 요청했거든. 예, 예.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예. 그런데 무슨 정치 공작입니까? 내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안 만나는 국회의원들인데 예.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됐지만 제가 꼭 쥐고 있었던 거는 아 그래 이 국정 초기니까 실수했겠지 국정 초기니까 몰라서 잘했겠지 정신 차리겠지 예. 더 잘하겠지 1년 동안 내가 진짜 이를 악물면서 기회를 본 겁니다 예. 그러나 국정 쇄신할 의지도 없고 자정 능력도 없고 갈수록 더 이 윤석열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는 파탄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제가 특히 어느 시점에서 최종 결심을 했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예. 내가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장문의 카톡 메신저를 보내면서 예. 내가 분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전해줬고 예. 오히려 나보고 김건희 여사는 목사님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현혹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최종 결심을 한 거죠 저는 최종 결심을 하고 우리 장인수 기자나 이명수 기자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 그 기회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총선을 앞두고 뭐 이걸 터뜨렸나느니 그런 어떤 시기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